제13회 중구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시민들에게 섬세하고 아름다운 음색으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구청장 취임 2주년 기념식이 한중문화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주민 편의 공간을 위한 운서동 신축청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꾸준한 공연 활동으로 중구 문화예술 발전에 한몫을 하고 있는 인천 중구 여성합창단의 정기 연주회 소식입니다. 인천 중구 여성합창단의 제13회 정기 연주회가 중구 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지난 1일 열렸습니다. 중구 여성합창단은 2002년 창단에 12회 정기 연주회와 80여 회의 크고 작은 초청 공연 등 구민들의 풍요로운 문화생활에 기여하기 위해 무료 공연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주는 아름다운 한국 가곡과 시민들의 귀에 익숙한 유명한 뮤지컬을 엮은 메들리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였습니다. 또한 바리톤 조규화와 앙상블 IF 등이 함께하며 잊지 못할 밤을 선사했습니다. 시민들은 여성 특유의 섬세하고 아름다운 음색이 듣기 좋았다며 아낌없는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하는 활동이 구민 여러분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활동들도 많이 구성하고 준비하고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희들이 필요한 곳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어디든지 찾아가서 음악으로 기쁨을 선사해드릴 수 있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동받았고 너무 즐거운 공연이었어요. 중구 관계자는 이번 연주회가 관람객들에게 힐링의 시간으로 근심을 잠시 내려놓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인천 중구 뉴스 민진아입니다. 인천 중구는 지난 1일 한중문화관에서 민선 6기 제8대 김홍섭 구청장의 취임 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250여 명의 중구 지역 주요 인사와 시민들이 참석해 간단한 축하 공연을 관람하고 구정발전 유공자 표창과 구민의 노래 재창 등을 함께했습니다. 김홍섭 구청장은 4선의 경력과 구정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내양 재개발 사업, 송월동 동화마을 조성 사업, 북성동 인현동 쪽방촌 정비 사업을 통한 주거 환경 정비 사업 등과 영종 미개발지 도시계획도로 조성과 용유 무의지역 도시계획 수립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2015 대한민국 경제리더 경영부문 대상, 2015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소비자 행정부문 대상, 제17회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 지방자치단체 부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내외에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날 김홍섭 구청장은 취임사에서 현실과 안정으로부터 타협하지 않고 쉼없이 달려온 2년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중구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 배수의 진을 치는 각오로 남은 2년 구정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중구 뉴스 민진아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각종 행정 편의와 교육, 문화의 혜택을 위해 운서동 주민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인천 중구는 중구청장과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서동 신축청사 개청식을 지난 7월 1일 개최했습니다. 2012년 1월 1일자로 영종동에서 분리된 운서동은 기존에 협소하고 노후된 단층 가건물을 주민센터로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며 신청사 건립을 요청해왔습니다. 전에는 가건물로 돼 있었고 동사무소는 다른 데가 있고 자치센터는 따로 있는 건물에 있어서 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인천 중구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주민 편의 및 문화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해 2014년 10월부터 시작해 지하 1층, 지상 5층이 청사 건물을 완공했습니다. 총 58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돼 1층과 2층은 민원실과 업무 공간, 3층과 4층은 체력단련실과 북카페 등 주민자치센터 공간, 5층은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이 가능한 대강당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이날 김홍섭 중구청장은 청사가 신축되기까지 노력한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소홀함이 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 중구 뉴스 민진아입니다. 한여름 시원한 밤바다와 화려한 불꽃의 만남, 2016 월미 관광특구 불꽃축제가 7월 16일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서 열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가 실정에 맞춰 7월 1일부터 인천시 각 구와 동일하게 인상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과 재활용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민사이버교육센터에서 외국어, 자격증, 소양, 취미 등 총 136개 과정의 무료 교육 콘텐츠를 오픈합니다.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2016년 7월 30일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개통과 함께 버스 노선이 개편됩니다. 더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조정되는 버스 노선 조정에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 전기분을 자동이체 신청하면 건당 150원을 공제해드리고,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같이 신청하시면 건당 500원을 공제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구에서는 예산 편성 과정의 투명성과 재정 운용의 효율적인 관리, 참여 예산 제도의 실현을 위해 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중구보건소는 초경을 전후한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질병 예방을 돕는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을 시행합니다. 대상은 2003년 1월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여성 청소년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중구보건소 예방접종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